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인 오늘 경남은 창원과 김해 등 14개 시군에 폭염 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지며 많은 지역에서 역대 9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의령 37.2, 밀양 36.8, 창원 35.6도 등을 기록했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은 오늘 밤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져 일부 지역에서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경남은 오후 들어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와 국도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산인분기점에서 창원분기점 9km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고 정체는 밤 10시 이후에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도는 거가대로 부산 방향과 마창대교 창원 방향에 차량이 몰려 서행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경남의 인구 소멸 문제를 진단하는 연속 보도입니다. KBS 창원은 국토연구원과 경남의 미래 인구를 추계해봤는데요. 경남은 앞으로 8년 뒤 인구 300만 명 선이 무너지고 50년 뒤에는 인구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자치단체가 10곳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 창원이 국토연구원 연구진과 함께 경남의 미래 인구를 추계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 등 현재 인구 추세가 그대로 지속된다는 전제로 분석한 건데요.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지난해 경남의 총조사 인구는 327만 명. 하지만 불과 8년 뒤인 2031년 인구는 300만 명 선이 무너지고 2047년에는 210만 명까지 떨어집니다. 3년 전 감사원이 예측한 수치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유출 등 인구 감소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군구 인구가 2만 명 이하로 감소하는 시점도 추계했습니다. 의령과 함양, 하동과 합천, 남해와 산청 등 6개 군이 30년 안에 2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고 50년 안에는 고성과 함안, 창녕과 사천까지도 같은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구 2만 명이 무너지면 공공, 민간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이 어려워지는 사실상 기능 소멸이 시작됩니다. 2만 명 정도는 있어야 하나의 도시가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최소한의 규모인 것이죠. 시군구가 2만 명을 갖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해당 시군구가 도시적인 기능을 가질 수 없다. 경상남도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합계 출산율 1명, 청년 인구 66만 명, 외국인 10만 명 유입을 달성해 2030년까지 인구 330만 명을 유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우리 돈은 12조 원을 투입해서 결혼, 출산, 보육 전 단계에서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의 최근 2년 전국 단위 주요 인구 데이터를 토대로 진행됐으며 개별 자치단체의 출산, 보건, 신도시 건설 등과 관련한 미래 정책이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오늘 늦더위 속에도 경남 곳곳에서 추석을 맞은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을 올리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현장, 김대현 촬영 기자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전 가족이 처음으로 다 추석 때 내려온 것 같아요. 증조 할아버지를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합천군의 고향사랑기부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남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천군은 올해 들어 이달 13일까지 고향사랑기부금액 1,100여 명이 2억 6,900여만 원을 기부해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합천군의 고향사랑기부금은 4억 7천여만 원으로 경남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합천군은 꿀과 떡갈비, 농축산물 등 답례품 13 종류를 더 추가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경남의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경남에서 적발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는 720여 건으로 지난 2022년 한 해 전체 560여 건을 이미 150건 이상 넘어섰습니다. 소방법에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불법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2018년 8월 이전에 건립된 공동주택은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